을지문덕장군, 을지문덕장군은 살수대첩에서 활약했습니다. 수나라의 별동대가 살수에 도착했을 때 강을 건너는 동안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. 수나라군은 갑작스러운 기습에 당황하여 혼란에 빠졌습니다. 병력과 무기가 열세한 수나라군은 고구려군의 공격을 막지 못하고 대패하였습니다. 살수대첩의 결과 수나라군은 30만 명 중 겨우 2,700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. 수나라의 별동대는 전멸하였고 수나라는 고구려 침공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을지문덕 장군은 고구려의 독립을 지켜내고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. 우리는 이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.